아,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Extended Multi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or Conjugate Heat Transfer Proble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포항공과대학교 이승철 교수님 연구실의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앞서 발표자분들이 설명해 주시듯이 저희는 핀을 이용해서 좀 이러한 문제를 좀 연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핀은 이러한 물리 커뮤니케이션을 좀 뉴럴 네트워크로 푸는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핀은 뭐 당연히 기존의 CA 방법과 비교해서 여러 단점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핀만의 좀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방향으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저희는 이제 메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뭐잘풀수 있다는 그러한 핀만의 장점이 있어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런 히트 트랜스퍼, 열유동 이런 문제를 좀 푸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단순히 유체 내에서의 컨벡션, 대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고체 내부에서의 컨덕션, 전도 문제를 푸는 이러한 고체와 유체에서의 열유동을 좀 따로 푸는 그러한 연구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열유동 현상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고체와 유체를 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체와 유체 사이에 열전달을 푸는 이러한 컨주깃 히트 트랜스퍼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열교환기나 아니면 실제 산업에서의 열유동 현상 같은 경우 모두 이러한 히트 트랜스퍼, 컨주깃 히트 트랜스퍼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핀으로 이러한 컨주깃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존의 핀을 이용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핀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핀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좀 정해보면 일단 저희는 이러한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체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이런 플러어란드 실린더라는 문제를 좀 변형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플러어란드 실린더의 지오메트리에서 저희는 이렇게 실린더의 호류 쪽에 이런 고체 물질을 추가하여서 이제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 인렛에서 이제 유체가 들어와서 중간에 실린더의 컨스턴 템퍼레처로 이루어져 있는 실린더에서 이제 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워진 유체가 이제 고체에 열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달된 열을 이제 고체 내부에서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이렇게 가열된 고체에 의해서 다시 또 유체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좀 정의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거브니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먼저 유동을 풀기 위한 라비스톡 이퀘이션 그리고 열 전달을 풀기 위한 이러한 컨벡션과 컨덕션 이퀘이션을 좀 준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에 앞서 저희가 이러한 컨주깃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러한 열 유동 문제를 동시에 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거브니 이퀘이션인 이러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와 히트 트랜스퍼를 핀 모델을 통해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유체 도메인에서 고체 도메인으로 열이 전달될 때 온도가 좀 물성이 달라지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좀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기존의 핀 모델은 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핀 모델에서 이러한 것을 좀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기존의 다른 지오메트리 경우에는 모두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잘줄수 있지만 이제 고체 새로 추가한 요 고체 물질에 대해서는 온도에 대한 바운더리를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핀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언노운한 바운더리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핀 모델을 통해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더멀리 커플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체에서의 온도 변화가 다시 고체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고체에서의 온도 변화가 또 다시 이제 유체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상호 연관적인 관계를 저희 핀 모델로 잘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를 저희는 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좀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멀티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좀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와 히트 트랜스퍼를 동시에 푸는 그러한 것을 좀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멀티 피직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물리 현상을 이제 각각 다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 해당하는 UVP를 하나의 모델로 해석하고 그리고 히트 트랜스퍼에 해당하는 이 온도를 또 다른 모델로 해석함으로써 각각의 다른 모델을 통해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거분이 이퀘이션이 서로 영향 주지 않고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경계면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디컴포지션의 방법 중 하나인 XPN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비슷하게 저희 모델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XP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도메인을 여러 작은 서브 도메인으로 나누고 각 서브 도메인을 각각의 다른 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은 각각의 로컬한 그 영역에서의 특징을 조금 더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XPN이라는 도메인 디컴포지션 방법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저희의 지오메트리에 적용해서 유체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브네트워크 1으로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고체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브네트워크 2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물질의 특성을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이렇게 경계면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조금 더잘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 고체 표면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를 이러한 인퍼런스 컨디션이라는 XPN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적용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렇게 서로 다른 요두 모델의 경계면에서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값이 서로 같다라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걸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 지오메트리에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네트워크 1과 2에서의 그 온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로 두 온도 모델의 결과가 같다라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줘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러한 경계면에서 두 모델의 예측 결과와 같게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전체 도메인에서 온도를 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경계면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동일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서멀리 커플드된 이러한 스테이트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열과 유동이 흐르는 방법과 동일하게 좀 트레이닝 스킴을 좀 변경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유동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 유체에서의 유동을 먼저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일한 유체에서의 이제 온도, 컨벡션에 대한 식을 좀 푸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고체와 유체의 경계면에서 이러한 온도에 대한 바운더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컨덕션 이퀘이션을 풀게 되고, 그리고 이를 또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체에서의 그 컨벡션에 해당하는 식을 한번더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스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스킴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 이제 열 유동이 흐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 이제 서멀리 커플드된 그러한 특징을 좀더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는 한꺼번에 Extended Multi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줄여서 MXPN이라는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Conjugate Heat Transfer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멀티 피직스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유동과 온도를 나누게 되고, 온도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고체에 해당하는 부분과 유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핀 모델을 돌려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트레이닝 스킴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컨주겟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MXPN 모델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 스터디 플로그램을 좀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성적인 결과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CFD의 T와 Velocity에 대한 결과를
이제 저희의 MX핀, 그리고 멀티피직스핀, 그리고 X핀, 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정성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제안하는 MX핀이 온도와 벨로시티 모두 다른 모델에 비해서 거의 CFD와 유사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 지오메트리에서의 이 라인을 따라서 온도를 플롯해 봤을 때도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CFD 결과와 저희가 MX핀의 빨간색의 MX핀의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MAE 로스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처음 장표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도메인에서 이 세 가지 모델의 T, U, V, P에 대한 MAE 로스고요. 확연히 저희의 제안하는 MX핀이 로스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체의 전면부, 그리고 고체 후류에서도 후류, 그리고 이제 고체 내부에서 이제 포인트 와이즈 MAE 로스를 계산했을 때도 저희 모델이 가장 낮은 것을 이제 이러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ccuracy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conversion speed 쪽에서도 이제 저희 모델이 조금 더 기본적인 핀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왼쪽이 저희 MX핀, 오른쪽이 X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확연히 저희가 제안하는 MX핀이 같은 내폭에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솔루션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드리면 저희는 이런 컨주겟 히트 트랜스퍼 문제를 핀을 이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핀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X핀이라는 새로운 핀 모델을 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핀 모델을 이런 포스 컨벡션 플라브룸인 플로어 오란드 실린더 문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이러한 좀 문제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린 그런 연구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